예, 안녕하세요. 어버버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이제 이 화면을 보면서 여러분한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지떼를 보고 이제 물속에 들어가서 레드몽을 봤습니다. 지금 어디 있는지 체크를 했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갈 때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몸이 어디에 부딪히거나 내 스페어건이 뭐 나펠트에 부딪히거나 뭐 이런 행동을 하지 말고 최대한 그냥 통나무가 물을 먹고 내려가듯이 천천히 물차기 발차기도 너무 세게 하지 말고 천천히 내려가면서 레드몽 쪽으로 슬슬 틉니다. 방향을 그러다가 정면으로 레드몽이 응시 이때 쏘면 어떻게 되지? 안 맞죠? 그렇지. 옆으로 틀었을 때 그래야 헤드샷을 할 수가 있고 그래야 우리가 회를 뜰 때 그 살점이 최대한 덜 떨어져 나갑니다. 아가미 쪽을 쏴야 그 머리 쪽을 우리가 먹질 않으니까. 물론 이제 매운탕에서 먹을 수도 있지만 등쪽 같은 데 쏘시면은 회 손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날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의 팁을 드리자면 가까운 그러니까 수심이 얕은 데인데 있다 그럴 때는 최대한 천천히 내려가는 게 포커스예요. 천천히 자연스럽고 발차기도 최대한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면서 내려가야지 이제 레드몽을 놀래키지 않고 이렇게 수심이 얕은 데서 만날 때는 그럴 수 있다 이겁니다. 이상.